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그 중에서 헬스 모듈. 헬스의 세 번째 하스피털, 병원입니다. hospital.openac.ai.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이 사이트로 연결될 텐데, 이거는 이제 병원에 관한 겁니다. 병원은 병원인데 어떤 병원이냐니까 AI 교육 도시에서 있는 병원이죠. 그래서 상당히 기존에 있는 병원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왼쪽에 있는 화이트 페이퍼 등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스피탈. 그렇죠? 교육도시의 병원. 교육도시 병원은 기존 병원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도시의 병원은 기존 도시의 병원 차이. 그렇죠. 첫째는 교육도시 병원은 기존 병원과 달리 AI 의사가 같이 근무합니다. 의사가 의사, 간호사, 방사선 기사, 뭐 각종 기사들이죠. 기사들이 함께 근무. 그리고 모든 환자의 모든 시민이죠. 모든 시민들의 의료 기록이 한 군데에서 통합 관리.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통합 관리되고, 그리고 모든 기록이 모든 기록은 AI 모듈에 의해서 분석됩니다. 이게 분석.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은 건강관리, 건강보험공단이 그나마 환자에 대한 정보들을 가장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보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2차 데이터, 이 사람은 앞으로 2년 내에 어떤 질병이 나타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처방이 예방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도시에서는 그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떤 특정 환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시민은 출생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그 기록을 한 군데에 집중 보관하고 저장하고, 그로써 유의미한 2차 데이터, 유의미한 2차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기존의 건강 점의 병원들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모든 병원에, 모든 병원 교육도시 내죠. 그죠? 도시 내의 모든 병의원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시 내의 모든 병의원이죠. 그렇죠? 모든 병의원의 모든 장치는 하나의 제어 시스템에 의해 제어됩니다. 이게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있는 MRI 장비, 저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 장비, 그리고 그 옆에 병원에 있는 치과, 치과의 스케일링 장비, 이런 모든 장비들이 한 군데서 통합 관리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구 어떤 환자한테 사용되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되고 기록됩니다. 그죠? 그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장 모든 장비들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그죠?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도 가능하고, 활용과 위생 관리라든가 또 효율적이고,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의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하스피탈.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아마 조금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다르겠죠. 일단 뭐 교육도시 내 다른 시스템, 교육도시의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뭐 세탁소와 식당과 이러한 것들이 다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그 연동되어 있는 부분, 어떤 식으로 연동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잘 민감하게 잘 포착하면서 여기에 개발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